레드카펫을 달굴 빛나는 스타 마지막 한 팀만 남겨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론 뮤직 어워드 레드카펫을 빛내줄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포털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지난 4월 발매한 타이틀곡 자극분들을 위한 시는 뮤직비디오 정말 전세계 최단시간 1억 돌파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또한 한국과 최초로 영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매진 신화를 기록한과 동시에 해외가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을 입성하는 등 유일무이한 기록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빌보드 소셜 50차트에서 124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또 한 번의 자신들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곧 역사라는 말처럼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세계 케이팝의 위상을 다시 쓰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레드카펫 빛내주고 계신데요. 자,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다운 존재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과 없이 멋진 모습 뽐내주고 계신데요. 다 함께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세계 아미들이 지금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대를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또 카리스마로 네, 레드카펫 빛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인터뷰석으로 모셔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모셔주세요. 네, 향기증 나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방탄소년단 분들의 또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멜론 뮤직 어워드 함께하시게 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지민 씨? 이렇게 1년 만에 또 돌아오니까, 아, 또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서, 이번에 또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매번 사실 무대가 기대되는 그룹인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살짝 힌트 부탁드립니다. 각 멤버의, 멋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기대가 많이 힌트를 너무 안 주시네요. 조금만 더 줄 수 없어요? 그 각 멤버의 장기 자랑을 담아냈습니다. 어머, 오! 네. 오늘 무대가 많이 풍성해지겠는데요? 엄청 풍성할 거예요. 지난해 퍼포먼스 넘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올해 또한 방탄소년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올 한 해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 또 진영이 잘 안 돼. 잘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오자 토크입니다. 올 한 해를 다섯 글자로. 미안해요, 형. BTS 최고? BTS 최고.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맞죠? 맞는 거죠? 아니, 맞는 걸로 해야죠. 네, 네, 맞아요. 이런 건 네. 사전에 좀 주시면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네. 즉흥적인 게 또 우리 또 방탄소년단 또 매력이니까요. 아니, 지금 또 진 씨가 준비하는 동안 RM 씨가 또 급하게 생각하나 하셨다고. 네. 네. 역시. 들어봐야죠. 네. 올해 최고의 해였잖아요. 네. 올해가 어떤 해인지 제가 다섯 글자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는 역시, 올해도 역시, 아미 사랑해 아니었나. 아! 그렇게 역시.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충분하셨습니다. 아니, 옆에서 B씨가 왜 나는 안 시키지? 왜? 저,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아니요, 한 것 같아요. 자, 다섯 글자로 올 한 해 2019년. 네, 오늘, 이번 해는 또 아무래도 정말 특별한 해잖아요. 벌써 한 50글자 되는데요. 네. 다섯 글자로 황금 돼지띠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정말 풍성한 황금 같은 네,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2019년 또한 사랑을 크게 받으신 만큼 2020년도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2020년은 정말 저희의 이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열심히 살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무대도 기대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아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아미분들께 짤 하나씩 생성할 수 있도록 멋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귀여운 걸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포즈.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방탄소년단 분들 사랑해주신 아미분들의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그럼 끝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기 지숙 씨, 네, 빨리 보내드리라고 난리가 났는데 보내드리기 싫어서 그래요. 네, 그러게요, 저도요. 네, 네. 한마디씩. 네. 네, 올해 첫 시상식이니까 저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무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세상에. 아니,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